아니, 제가 어제 저녁 8시인가에 잤거든요? 요즘 한창 생활 패턴 돌리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 8시에 자서 새벽 한 3시 반쯤 깼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 막 댓글에 16강 어쩌고저쩌고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어? 축구 끝났지? 하고 결과를 보는데? 얼압쇽? 아니, 이게 있더라고. 아니, 심지어 진출이더라? 우루과이전 끝나고 그로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축구 막 16강 갈 확률, 킹우의 수 계산 이런 거막 올라오잖아. 아뭐 이런 게뭔 의미가 있냐 싶었는데, 아 진짜 올라가더라. 아무튼 그 시간에 저는 자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후다닥 하이라이트로만 봤습니다. 근데 5분 43초 만에 첫골 먹혀서 바로 자는 사람들 많았어요. 내 보기에 그것보단 이게 나음. 첫골 먹히고 자러 가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자버리는 게 낫긴 함. 아니, 보면 재밌긴 했겠다, 진짜로. 아무튼 이긴 게 중요하다, 그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잘 봤습니다. 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칼바람 좀 하자. 손좀 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어렸을 때 유치원생도 나이가 좀 다르잖아요. 한두 살 형들이 있잖아, 같은 유치원생인데도. 그 유치원생 시절에 한두 살 형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6살, 7살짜리를 무서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난 진짜 무서웠거든. 쟤드네? 아사리 하자. 옛날 PC방은 막 디아블로 포스터, 스타크래프트 포스터,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막 PC방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했죠. 요즘도 뭐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불량배들이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 아톰? W 뺄것 같은데? 안 빼네. 빠빙. 배드도 경치 좀 놓쳐가지고 용랩이 엄청 빠르진 않아요. 용랩 찍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 라인이 괜찮아서 스펠도 뺐죠, 배드. 이렇게 갑시다. 주도권 좀 잡을 만하죠, 방어 궁극기 쿨까지는. 좋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았네. 텔포 쿨까지만 파밍하다가 텔포로 복귀할게요. 아이고, 디아나가 또 갔네. 나비. 아, 너무 아깝다. 뺏었으면 좋았는데. 잡은 건 좋네요. 제드를 그냥 노릴 걸 그랬나? 제드가 좀더 싸울 줄 알았는데 뒤로 아예 빠졌네. 그냥 한번 하자. 쉽지 않은데 게임이 진짜 어렵네. 아깝다. 풀이 이쪽에 도네. 좋습니다, 킨드레드. 저희 팀이 후반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 학살 중입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잡을만 했는데, 진짜.
어? 잡았네. 어, 좋습니다. 다크가 잡아줬네요. 그래도 다크가 후반챔이거든요. 진짜로 탱커 중에서도 후반챔이 되게 밸류가 높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와, 겨우 살았네. 죽는 둘. 자크가 보여주나? 보여주는구나, 자크. 역시 후반에 자크거든. 이미 잡았죠? 좋습니다. 그럼 용까지 먹었지. 근데 다이나 오른 두 명이서 자크 잡을 생각을 했네. 어, 둘이서는 절대 못 잡을 텐데. 5궁이거든요? 와요, 제압골드. 많이 넘어왔는데, 이 정도면? 쟤들 일로 안 오나? 안 오네. 선공권 잡으면 쟤들 잡을만해요. 그러니까 쟤들을 먼저 때릴 수 있으면, 그게 아니면 좀 힘들지. 부시 대기해서 먼저 때리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러면 잡을만 하거든요? 좋습니다. 야미 나이승 16도 거의 되겠는데? 탑 파밍하고 16 찍고 한타 합시다. 미안했다가 텔포로 올게요. 테러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안 가도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끝냅시다. 안 막을 것 같은데? 막네. 으차. 보세요. 이제 카사딘을 한다라. 미드 케인을 해야 되나? 오랜만에 카사딘 카운터 출격할까요? 가자. 와, 이걸 들어온다고? 진짜 미친 건가? 아니, 그건 뭐지? 어, 포션 먹자. 봐요. 와, 사이너스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인데? 아니, 이거 들어온 사람이 어딨어. 아니, 이건 실버도 안 들어와, 진짜로. 말도 안 되잖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우. 아니, 게임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레전드, 레전드. 어, 좋아요. 와, 잘했다. 이걸 둘 다 잡았네? 어? 오케이. 와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맛있다. 야미. 와요. 아니, 이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칼리스타도? 직스가 안 죽었으면 좋았는데, 아깝다. 딱 죽어버렸네. 뭐요? 버려. 나이슨. 사이드로 쉽다. 어? 이걸 들어와?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건 진짜 좀 한 마리의 들짐승 같달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아니 이걸 들어 못해. 한 마리의 들짐승 같달까.
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아, 이건 타야겠는데? 어쩔 수 없다. 템 사오고 타고 싶었는데. 어, 좋아요, 이거는. 야미. 불맛. 어, 너무 맛있다. 나이스. 야, 이기지 않을까? 아, 까비. 잡을만 했는데 안 됐네. 아, 근데 파사딘 템 진짜 안 나왔다. 뭐 하나야. 그러면 진짜 한 20분 걸리겠는데? 와요. 그럼 그냥 바텀이나 밀죠. 바텀에서 이득 보자. 제가 만약 카사딘이었다, 여기 안 갔음. 왜냐, 여기 가봐야. 어? 콩고물이 있네? 카사딘의 판단이 맞았던 걸로. 아, 왜 이렇게 쎄 이거. 아니, 생각보다 강한데요? 오공? 뭐 서포도 아니었어? 키를 많이 먹었구나, 오공이. 그래도 2코는 나왔네, 서포치고. 으쌰, 야미. 수고하세요. 어, 무라마나 드디어 떴구나, 3코. 하지만 케인은 직관만 4코라는 거. 아, 텔타기 싫은데 이거는. 하자. 그쵸, 수고하세요. 네. 어, 재밌다. 잘 가고. 아, 수고했습니다. 짐승 왔다, 짐승. 한 마리의 대짐승 같다니까. 어? 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이제요. 고맙습니다.